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어. 자,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래퍼 뉴챔프라는 분인데 말이죠. 래퍼 뉴챔프 근황이라고 합니다. 예. 생 황소개구리 먹방을 하는 뭐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찍혔는데, 아하.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분 저 쇼미 때 나오고 그래가지고 랩도 뭐 꽤나 잘한다고 뭐 수준급이라는 그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 너 좋다야. 그 전에도 보니까는 와. 한때 슈퍼루키였고 한때 스윙스가 JM 멤버로 영입을 제안했었고 한때 쇼미 본선 피처링 가고 한때 떠오르던 크루 수장이었다. 아니 방송은 어디서 하시는 거야? 뉴챔프? 뉴챔프. 아. 뉴챔프 22벌색이야. 정상쇼 루트가 쉬워 보이냐? 인사 봐봐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형님 한번 해. 너 아까 기절시킬 수 있었어. 이거 뭐 인방을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 이분 또 누구야? 난 까불이 안 먹어. 난 까불이 안 먹어. 미지불금에 아니까 다른 매요. 그래요. 예. 뭐 이분 뭐 랩하는 뭐 랩 노래를 막 즐겨 듣거나 뭐 그런 적은 아닌데 그래도 뭐 아는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안타깝게 봐야 되는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랩을 컨텐츠로 하지 실력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다음 면제받을 뻔한 아이돌 도입부부터 태극기 있게 내가 쓰는 말 한글이야 작지만 핫하게 큰 그런 나라야 인터넷 속도는 우리가 제일 빨라. 국뽕송이네? 인천 에어포트에서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날아. 김치 떡갈비 불고기 엔딩 포즈. 이야. 이걸로 빌보드 1위 했으면 국민들 모두 울면서 면제 청원 500만 달성했을 듯. 리얼. 넘어갑시다. 왜 그 여자랑만 커피 마셔? 이거 좀 알파메일 그 카톡 같은데? 예. 어디야? 밥 먹냐? 혜지랑 커피 먹는 중. 왜? 헐? 왜 나랑은 커피 안 마셨죠? 내가 너랑 커피를 왜 먹어? 내가 혜지보다 뭐가 모자라서 너랑은 안 먹어? 주작 아니야? 그지? 넘어갑시다. 결국 못 참고 트위터를 접는 이영지. 아, 그 저기 MZ세대 굉장히 좀 셀럽이죠. 이영지 양. 랩도 굉장히 잘하고 고등 래퍼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접는다. 클로즈드. 사유. 셀프 명예훼손 및 그에 따른 세상의 조롱.
과거 계정이 발굴이 됐다. 어, 귀엽네요. 예. 그래요. 다음. 일본에 있는 머슬걸바라 그러는데, 머슬걸이 이제 저 뭐, 저, 여자 헬창이죠? 예. 와. 컨셉 참 특이하다. 머슬걸 바. 전력 다해도 질 듯. 저 우와 우와. 레몬 집 짜는 거 봐. 특이하네. 아, 우리 청천의 별님 감사합니다. 올해 병력 아, 우리 활초기가 또 100개를 어, 좀 빠르게 했어요. 올해 병력이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그래요. 뭐 정치 포퓰리즘으로 안보 참사. 2030년 이제 8년 뒤에는 30만 명대로 폭락한다고. 어.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기간이 단축돼서 고맙기는 하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단축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월급을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다음. 다이어트는 성형이라더니 15kg 감량한 가수가 분노한 사연. 이분 저기 아니야?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저 육중환 씨. 예. 주변 반응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놨다. SNS에 누가 다이어트의 최고가 성형, 누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 그랬니? 어. 15kg 뺀 후 한 명 정도는 잘생겼다고 할 줄 알았는데 원하는 반응을 접하지 못했다. 어. 그래요. 예. 다음. 오늘자 유퀴즈 마지막 세월호 추모 벌써 8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언제 했는지도 모른 채 망한 유튜브 프로젝트. 이게 뭐야? 네이처 리카리카 충발슴. 너무 뒷북인가? 진짜 개웃기던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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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네이처 리카리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인생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 꾼. 이게 뭐예요? 제가 심해라고 하잖아요. 인생 좀 밑바닥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완전 처음 보는데 뭐지? 머니 게임 같은 유튜브 프로젝트였다고. 아. 어, 근데 조회수가 굉장히 처참하네요. 다른 그냥 개인 영상보다도 훨씬 못한 조회수를. 개같이 멸망한. 근데 이런 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샌드박스가 룰도 굉장히 이상했고 개그맨보다 섭외 이상하게 해서 망했다고. 이게 좀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구나.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어. 넘어가겠습니다. 발렌시아가 근황? 프라이드 박시 티셔츠 발렌시아 갖고 얼마야? 57만 원?
와. 57 맞아? 형 저거 하나 선물해 주면 입을래? 어. 해 줘. 넘어가겠습니다. 조던은 사고 말지 CPU 기어 기어 기어. 와, 탄소 배출을 막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애 한 명 덜 낳기래. 분리수거하기, 에너지 쓰기,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쓰기, 하이브리드 전기차 타기, 백열등 교체하기. 전기나 가스옷 건조하지 않기, 장거리 비행하지 않기, 차를 소유하지 않을 때 채식하기. 근데 애 한 명 덜 낳는 게 58.6톤이래. 이걸 다 더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지. 타노스가 옳았네. 11만 명 환경운동가 카페. 예. 결혼 안 하시고 저기 뭐야 애 안 낳으시는 분들은 환경운동에 일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아, 후세인이랑 카다피랑 김정일이랑 전부 다 69세에 죽었구나. 69? 그래요. 싱글벙글 베타메일 빙고. 이게 원래 저 그 알파메일 빙고라는 게 있다고 해요. 원래 알파메일 빙고가 있다는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파메일 빙고. 상위 포식자 테스트.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 알파메일들에 해당되는 빙고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파메일 빙고. 재밌겠네. 아주 재밌겠어. 볼게요. 누군가가 좋아하는 여자와 해본 적이 있다. 셀카를 올리면 은근히 여자들의 댓글이 더 많이 달린다. 모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자가 먼저 연락 온 적이 많다. 이제까지 뭐 10명, 20명 이상 또는 플러스 알파. 게이 커뮤니티나 어플에 사진 도용을 당해봤다. 남자친구 있는 여자한테 연락 온 적이 있다. 여성에게 고백받은 적이 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연애할 수 있다. 임신 공격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여자친구가 있을 때 여자에게 사적으로 연락 온 적이 있다. 실제로 본인과 자고 싶어하는 여성이 많다.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인 거잖아.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말을 들어봤다. 동시에 파트너가 두세 명이 생겨본 적이 있다. 짝사랑 해본 적 없다. 가족, 친족을 애인을 제외하고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애인이 아닌 여자가 먼저 하자고 한 적 다섯 번 이상. 여자가 술을 마시면 여자가 자꾸 취한 척을 한다. 본인과의 잠자리를 못 잊는 여자가 있거나 있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사친이 10명 이상이다.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대방이 알려지면 곤란한 관계가 3명 이상 있다. 본인 아닌데 갑자기 여자가 본인을 좋아한 적이 있다. 번호 따인 적이 10번 이상 있다. 아하. 저는 그냥 글만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예,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단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예, 저도 빵 개예요. 여러분들이랑 같네요. 예. 진지하게 8개. 자,
여성용 볼게요. 여자 상위 포식자 스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 SNS로 실제로 밖에서 남들의 시선을 자주 받는다. 옷 살 때 골반 가슴 때문에 사이즈 미스 많이 겪어봤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프티콘을 준다. 뭘 입어도 몸매가 드러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자들이 자꾸 고백한다. 짝사랑 성공 많이 해봤다. 연락 오는 남자 SNS 포함 10명 이상이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남자들이 연락한다. 언니 화장법 알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봤다. 성형을 안 했는데 했냐는 소리 자주 들어봤다. 가슴 C 이상이고 둘레가 80 미만이다. 피팅 모델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소위 능력남을 자주 만나봤다. 못생긴 여자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못생기거나 아줌마한테 술집령 같다고 욕먹은 적 있다. 아 우리 살초기가 번호 몇 번 따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모임에 나가면 대부분 본인 위주로 돌아간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다. 아이돌과 사귀어본 적이 있다. 스토커가 있었다. 사진 도용을 당해봤다. 남자친구랑 연애 중 올리면 팔로우 많이 끊긴다. 술을 자기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 SNS 협찬 받은 적 아니 좀 볼 수도 있죠. 왜 이거 너 자꾸 넘기라고 협박해요 여러분들. 예 그냥 보는 거지 뭐 이런 거. 예 공감이 안 된다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눈모아 그게 다음 자 이제 베타메일 볼게요. 베타메일 베타메일 빙고. 취미가 게임 아니면 N이다. 모태솔로다. DC 커뮤니티 하루 그러니까 DC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1시간 이상. 아니 왜 지랄이야 이 씨발남들아. 아니 이거 좀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어? 왜 이렇게 찌질해 병신 같은 새끼들아. DC 등 커뮤니티를 하는 게 하루 이상이다. 하루 1시간 이상. 예. 그리고 흑수저 자산 3억 미만 키 172 미만 성경험 없어 제외 여사친 피부 안 좋음 탈모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못생김 피해의식 있음 소개팅 안 들어 학벌 건동 흥 라인 미만 패션 센스 없고 헤어스타일 할 줄 모르고 차 없음. 저는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베타메일에도 들어가고 알파메일에도 들어가는 잡종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알파메일에도 한 두 줄 이상은 나오고요. 예, 딱 세 줄 가기 전 한 개에서 막혔고요. 뭔지는 말씀 못 드리고 베타메일 같은 경우는 빙고는 없어요. 빙고는 없는데 그냥 넌 돼지 스키야. 전 여기 이제 뭐가 있냐 그냥 어중간한 돼지라는 거잖아. 예, 아 한 줄이 있네요. 베타메일에도 한 줄이 있고 알파메일에 이제 딱 두 줄 하고 네 개가 나오네요. 예. 베타메일이야? 넘어갑시다. 오도바이를 시속 50, 60km로 15분 넘게 따라다니는 자전거가 있다.
똑같이 내려오네. 자전거가 계속 따라왔어요. 자전거도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봐요. 다운힐에서. 그래요? 내리막은 그 정도 나오나? 무진장 빠르네 자전거도. 100 넘게 가능하다고? 자전거가? 자전거가 어떻게 100 넘게 나와? 아무리 빨라봐야? 자전거 속도 탑5. 에? 120이 넘게 나온다고? 아, 앞에서 차가 막아주는 거잖아, 저거는. 이게 어떻게 자전거야? 아, 자전거네. 사람이 굴리나 보네. 저렇게 만든 자전건가 봐. 앞에서 근데 바람 막아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네. 에이, 200. 공기저항 최소로 해가지고 자전거 비싼 거는 1kg도 안 해. 야, 미쳤다. 333kg? 인간의 다리 힘만으로도 가는 거를 자전거라 그랬지. 이거는 누구의 죄? 제가 봤을 때는 한 평지에서 그냥 일자에서 간다고 치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제일 빨리 굴리는 사람 미한다 치면은 다운힐 말고. 40, 50 정도 그게 맞지 않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좀 아시네. 그치, 사람의 힘으로 80까지 못 가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볼게요. 제주도 유채꽃밭에 입이랑 발이랑 꽁꽁 묶어놓고 버려진 강아지 발견. 뭐야? 야, 이거 강아지를 사람 묶어놓듯이, 사람 저 속박하듯이 이렇게 팔을, 앞발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 뒤로 해가지고 묶어버렸네. 뒷발은 놔두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입까지 막아버리고. 엄마. 어이구. 아니, 아싸리 그렇게 버릴 거면 그냥 저 뭐야, 버리고 차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리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죽으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낑낑댔을까. 그래도 사람들한테 빨리 발견돼서 다행이네. 못 따라오게 하려고 저랬을라나. 우리나라래. 넘어가겠습니다. 포켓몬스터가 일본 거인지 처음 한 사람들? 포켓몬스터 빵이라는 게 이게 MBC에서 입에 나왔네요.
일본의 로열티를 일부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 2019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이 되고 이른바 노재팬 운동이 확산했던 만큼 포켓몬빵 사지 말자, 불매운동 하자. 근데 이 불매운동 이미 저 꺼지지 않았나요? 예, 거의 뭐 냄비운동 아니었어요 진짜로? 너무 팍 식었어. 저는 애초에 그냥 하지도 않았지만은. 물로켓이지 물로켓. 찍.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다. 아직 에뛴 소년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법정에 들어섰는데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살인자 이 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 소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 심한 왕따 폭행을 당하다가 참다 가해 학생을 흉기로 이렇게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체포됐는데, 어린 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 전역이 떠들썩였다.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 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 도중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접하고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이거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왕따를 당했었다. 구타, 욕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는데,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옷 속에다가 작은 날붙이를 숨겨 약속 장소로 갔다. 어김없이 가해자 학생의 구타가 이어졌는데, 참다 못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어떤 결론 내렸을까요? 주변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었고 상습적인 구타 행적을 확인하였으며, 그리하여 미국 법원은 이 학생에게 의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혐의로 인해 무죄를 판결받았다고. 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 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휘두른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떤 판례를 내릴까요? 우리나라가 그 정당방위 법이 굉장히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정되기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여러분들한테 뭐 일방적인 어떤 폭행을 했을 때 방어하다가 밀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정당방위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쌍방으로 또 가기가 그 굉장히 많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밀쳐서 자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다. 이거는 정당방일까요? 쌍방일까요? 쌍방입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예. 밀치는 거는 뭐 정당방이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 명이 다수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됨? 한 명이 다 쓰러뜨리면 다구리 쳐맞다가 그건 쌍방이죠. 예, 그건 쌍방이죠.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그 저기 시상식장에서 그 빰 때려가지고, 그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컸잖아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윌 스미스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스카 세레모니에 10년은 인정되었다. 그의 생애 영화는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상은 인정이 됐고요. 그 상을 뺏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스카에서 10년 동안 앞으로 저 윌 스미스는 수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몇 개 취소됐고요. 예. 넷플릭스를 위해 그가 촬영하던 Fast and Loose 영화도 취소됐고 영화 I Am Legend 2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마이클 베이에게 그들의 역할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저 나는 전설이다 2가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마이클 베이한테 뭐 넘겼다. 마이클 B는 누구지? 그들의 역할을 제안했다. 마이클 B는 마이클 베이가 아니라 그건 감독이고요. 마이클 B는 아마 저 뭐 다른 뭐 배우겠죠? 그는 과학영화 예술 아카데미에 쫓겨났다. 아내도 그 윌 스미스가 너무 심했다. 내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윌 스미스는 너무 과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윌 스미스 혼자 버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내 와이프를 위해서 그렇게 과민반응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요. 영화 다 캔슬되고 아내까지 윌이 나락가니까 손절치고 그리고 크리스락이 이제 그 저 형제들이 좀 있는데 형제들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왜 내 형을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다 내 동생에게 했던 그 짓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이번 그 빵 따고 사건 그리고 욕설한 것 때문에 그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좀 짐 캐리가 굉장히 뼈아픈 그 얘기를 했어요. 짐 캐리도 저 윌 스미스랑 굉장히 좀 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좀 오래 보고 둘 다 어찌됐건 90년대 저기 저 스타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짐 캐리가 사적인 불쾌감을 공적인 장소에서 풀어버리는 행위는 정말 옳지 못했다. 다른 배우들을 배려하지 못한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미래에 불러올 파장을 염두에 두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요? 저는 그냥 웃었을 것 같은데요. 예. 나도 남을 까듯이 남도 나를 깔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저는 더 불쌍한 건 아내랑 바람핀 아들 친구가 윌 스미스 아내랑 관계 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기은. 아무튼간에 이 지금 윌 스미스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또 여기서 윌 스미스 편을 드는 사람이 바로 마이클 베이라 그래요. 다음 뭐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말하는 중국인 뭔가 좀 어질어질하다. 한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중국인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쁜 심보가 별로 없어요. 당신이 얼마를 벌든 그들의 눈독에 들지 않아요. 눈독 들이지 않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좀 다르다. 뒤에서 다른 짓을 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면 그 사람은 어쩔 줄 몰라요. 다같이 외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쪽팔리다. 한국에서 중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자기가 자신하겠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무시할까요? 이거 완전 사실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기도 하는데 한국이 온지 오래됐으니까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좀 너무 전 솔직히 뭐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엠블 그 저기 마이클 베이가 이번에 신작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제이크 질레날 주연의 앰뷸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코멘트를 남겼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30년 가까이 맞서 싸우는 마이클 베이. 예상했듯이 폭발신이 뒤지게 많다고. 마이클 베이가 좀 뭐 워낙에는 뭐 할리우드 그 판에서 그 액션 저 뭔가 터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안 볼게요 영화. 공익 분노 폭발 시위 예정. 병역법 계약으로 현역 부적격 질환자에게 군입대 선택권을 줬다는 개변. 계속되는 강제노동. 국제사회에서 일제와 동급으로 여기니까 뭐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뭐 면제권을 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는 왜 아파서도 징용을 당하는가? 동사무소 행정과 요양원 수발이 국방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왜 치료받을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가? 명백히 노동하는 우리가 어째서 노동자가 아닌 것인가? 대체복무잖아요. 아저씨들 대체복무잖아요. 우리 중 일부는 심지어 공무원, 복지사보다도 더 강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나? 왜 과중노동, 직장 갑질에 무방비 상태로 시달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기관도 아닌 민간기관에 배치되는 것인가? 청년들을 교회의 산하로 팔아넘기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는 왜 어떠한 대비도 없이 장애인, 특수아동, 치매, 노인을 돌보게 되는가? 랄프 씨, 네? 당신 저 공익근무요원 출신 아닙니까? 네.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죠? 예.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미 복무 소집표를 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만약에 이분들이랑 같은 처지였다면요? 그럼 바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군요. 예. 그 우리나라 그 군대 저를 대표하는 그 캐릭터죠. 국건이. 예, 호돌이 마냥 국건이라는 이 캐릭터를 갖다가 화형식을 한다 그러네요. 4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라고 있나봐요. 사회생활 못할 사람들을 면제해주는 게 맞다. 군대가 썩는 시간 동안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익이라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군대 못 갈 정도로 아픈 애들을 왜 노동시켜야 하는지. 공익 싫어하면 되니까 나는 반대다. 자폐아도 데려다가 쓰는데 말 다 했다. 맞는 말이다. 군 변역이면 이해한다. 저건 노예잖아. 대체로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편이 좀 많은데요. 카페 내에는 면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 면제 되려면은 그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제가 되고 그랬어 가지고 커피를 그냥 막 예전에 그 쿨케이랑 쿨제인가 뭐 그 아저씨랑 몇몇 해가지고 아저씨들 장혁 아저씨랑 해가지고 커피 졸라 먹고 그러고 이제 신검 받으러 갔다가 나중에 덜미 잡혀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장혁 아저씨도 예전에 병역비리 있었어. 그니까 그게 방법이 커피를 한 진짜 뭐 한 1리터 정도 먹고 그 믹스커피 있잖아 그 한 1리터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똥꼬에 딱 이제 그 이거 저 혈압 잴 때 똥꼬 힘을 팍 주면은 혈압이 막 미친 듯이 상승한대. 다음 이것만 봐도 한남들은 답이 없다. 지들끼리도 의견을 못 모음. 넘어가. 지하철 빌런 뭐야 이거 또 나왔어? 아 참 지하철에서 별일이 다 있었네. 어이구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아니 이게 이렇게 싸우는 게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직관 개부럽다고. 솔직히 나도 좀 직관이 부럽긴 해. 이런 일들이 진짜로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단소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하철은 리얼 던전이라고? 야 별일이 다 있구나. 마스크바 1월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랑 백화점을 갔었어. 엄마가 곧장 게임기 체험하는 데다 나를 데려다 놓고 엄마 어디 좀 갔다 올게 아들 사랑해 라고 말하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길래 또 놔두고 친구들 만나고 올라 그러지 엄마 미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엄마가 다시 뒤돌아오더니 좀 슬픈 표정으로 내 얼굴을 쓸어 만지고 뽀뽀해주고 안아줬어. 그래서 내가 당시 숫자 세는 걸 좋아해서 1억이라는 숫자를 아니까 1억 초 동안 오지 말라고 했었어.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는 백화점 닫을 때까지 안 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를 못 만났어. 내가 지금 21살인데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엄마가 가끔씩 꿈에서 나오거든? 그때마다 베개가 흠뻑 젖어있을 정도로 나는 많이 울어. 그리고 잠에서 깨곤 하거든? 그리고 내가 외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나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엄마가 왔었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때 난 처음으로 할머니가 믿고 할머니한테 화도 냈어. 당장 내가 그때 엄마한테 1억 초 동안 오지 말라고 안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나이가 됐음에도 9살 어린 나이에 하루하루 그 말을 후회하며 잠들기 전에 누워서 숫자를 셀 때마다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난 그게 후회가 돼. 슬프다. 이 부모한테 버림받는 고통은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일까? 그 완전 세상을 흑화하기도 하고
왜 드라마 주인공 중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굉장히 좀 그 주인공 어렵게 산 그 주인공들이 그런 그 클리셰들이 많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엄마가 그리운 감정도 있고 엄마가 미운 감정도 있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이제 교차할 텐데 하, 이 버림을 못 받아봐갖고 내가 진짜 공감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글만 봤을 땐 너무나도 슬프네. 그래요. 혹시 부모한테 버림받으신 분들 계세요? 이적 노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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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가 저런 내용인 게 슬픔. 예? 몇 분 계시네요. 코트야 오늘 1호선 춤추는 빌런 봤는데 존나 무섭더라. 봐봐 귀신빙이 된 줄 알았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유 몇 분 계시네. 힘내세요. 예. 그 뭐 지하철 뭐예요? 나 윤태우는 엄마라는 당신과 앞으로 연을 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하철 댄스가 뭐예요? 뭐라고 랄프야? 지하철 댄스요? 응. 지하철 댄스가 뭐예요? 이런 건 댄스 그건가요? 스윙 댄스? 뭔데? 지하철 지하 그거 말하는 건가요? 어? 노잼이래요. 넘기래요. 아니 근데 자꾸 억울 끄니까 보고 싶네. 링크 좀 줘봐. 진짜 1호선은 던전인가 보다. 1호선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가 보네. 기괴하대. 링크 줘봐. 엄마 무섭겠다. 그 사람 캐시워크 채우는 거라고 포인트 싹. 엄마가 초딩 때 이모 집에 놔두고 갔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인원수 채우려고 보낸 거였음. 난 엄마가 셋이라 고친 부르기가 힘들었음. 아, 엄마가 셋이에요? 심노잼인데? 이게 뭐가 기계해? 왜 앉으라고 하냐면
왜 서서 저러면 안 돼요? 라고 왜 저게 왜 간섭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거 이제 그 신고를 해갖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앉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도 책임 있는 법이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건. 예. 중국인인가요? 감사. 빌런치고는 착하다고 대답도 잘해주고 느슨해진 1호선에 신인이 왔다고. 빌런치고는 순한 맛. 마음 아프다. 별거 아니네요 근데. 주장날개님, 뭔데요 이게? 오, 또 있네? 그거 뭔데? 그 흔들면 돈 올라가는 거 있잖아. 1원씩 올라가는 거 포인트 그거 채우는 거라고 댓글에 있더라고요. 그걸 왜 돈을 주는 거야? 예?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가 돈이 된다는 네, 거야? 물론 막 그 상품권 바꿔먹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캐시워크 그거 하는 거라고 댓글에 있는데 추정은 추정일 뿐입니다. 예. 아 그게 무슨 수익 구조길래 돈이 된다는 거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되게 싫긴 하다. 뭐 만보기 한다고? 감사.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성욕이 높은 신체를 가졌고 여자는 성적 쾌락을 강하게 받는 신체를 가졌잖아. 그럼 남자한테 꽃잎을 이식하면 야스만 해도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뭔 개소리야?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닭질 욕설 들었다 형 심각해 형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형 펜코에 댓글 올려서 형 봐줘. 링크 줘봐. 펜코에 올리지 말고 카페 올려야지. 펜코에 올리냐? 안 봐? 씨발놈아. 그거 맞잖아.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지. 다음 펜코 바이럴이네. 한국을 불허하는 대만 국민 배우. 이거 제가 보여주지 않았었나? 나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안 봤나? 자, 이 한국이란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그 K 그 저 열풍이 불었잖아요. 예, K 드라마 한류 열풍. 이 형아오, 이 사람이 형아오래요. 중국 배우 같은데요. 대만인가? 아무튼 1년에 6번에서 10번 정도 한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함께 드라마 촬영장도 가곤 했다. 일단 한국 드라마가 동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큰 차이는 언어래요. 한국의 언어랑 우리의 언어랑 좀 다르다. 한국어는 우리보다 더 많은 발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풍부해진다. 예를 들어서 뱉어내는 발음. 이분은 연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한국에서 만약에 짜증낸다. 아이씨. 그런데 한국 배우들은 동작을 하거나 표정 연기를 할 때 중국어보다 더 많은 종류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발음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언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어는 말을 조금만 해도 말을 조금만 바꿔도 이상하게 들린다. 예전에 죽은의 태양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멋있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 꺼져. 근데 중국어로 말하면 쪼쪼, 꽌까이, 꽌까이. 어떻게 들려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어로 말하는 순간 현타가 온다. 제가 말하는 언어가 주는 느낌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뜻으로 한국말로는 아 깜짝이야. 중국어로는 그게 절대 안 된다요. 샤오이티아오, 샤오이티아오, 오 샤오이티아오. 그건 안 멋지잖아요. 그리고 남주가 여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힘들어하지 마,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쯔 따올라마 션마? 쯔 따올라마. 느낌이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언어라는 게 참 묘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는 일종의 국력의 상징 같은 거죠.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는 증표 같은. 우리는 어릴 때 일본 드라마를 보며 자랐고 이후엔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봤죠. 그런데 20년간 한국 드라마가 부상했고 이제 일본 사람들도 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문화라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셨네요. 대만 분들 같아요. 중국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얘기했다? 좆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진짜 한국어가 가장 좀 그 우수한 언어 같긴 해요. 노랗다, 샛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그쵸? 한국이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언어는 맞는 것 같긴 해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쓰기도 편하고 이 쓴 대로 발음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맞죠? 모든 발음을 할 수 있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세종대왕 본면제. 그 참 세종대왕 형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진짜 리얼로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종대왕 형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세종대왕 형님. 레전드 아닙니까? 가장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죠? 다음 볼게요. 제로 음료 신제품. 저 웨일치스 제로가 나온다네요. 그리고 환타도 제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탐스 제로. 아직도 한글에 국뽕차이는 덜 떨어진 것들 많네. 키우키우 우리나라 사람만 쓰기 좋지. 그냥 언어일 뿐임 시오비우 키우키우키우키우. 저런 새끼들이 중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맞죠? 이런 말하는 새끼들이 좀 저 중국에서 태어났었어야 됐어. 왜 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냐? 랄프야. 네? 솔직히 한글이 진짜 대박 아니냐? 그럼요. 너도 인정하지 이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시. 예? 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네. 그래. 아무튼 뭐 저 그 과일 음료수 있잖아요, 탄산. 근데 전 과일 탄산 음료는 그렇게 막 맛있지가 않은 것 같아. 그나마 좀 데미소다나, 예, 아니면 컴피던스. 컴피던스는 아니죠. 그냥 비타민 음료라고 해야겠죠. 예, 데미소다나 요런 거 아니면 뭐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더라고.
맛잘알 아닙니까 저? 너무 단 거는 난 싫어. 이제 뭐 나온다고 해요. 코카콜라 관계자가 환타 제로의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없다. 다만 올해 제로 라인업 확장이 목표다. 닥터 페퍼도 맛있죠. 졸라 달긴 하지만. 아니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큐큐큐큐큐 한글 질도 아닌 건데 이거 그냥 한국인이니까 좋은 거지 외국에선 그냥 글자 쓰레기로 보기만 한다니까 큐큐. 그건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지 걔네들이 써보질 않았으니. 멍청아. 너는 왜 그러니? 얘가 너무 꼬인 거 같다 야 너는. 우야라고 시발 놈아. 그래. 위대한 대아이엠 근황. 야, 이 부산 대아이엠 씨다시. 이 위대한 아저씨가 저 야구 선수 출신인데 이 아저씨도 굉장히 삶이 기구한 것 같아요. 뭐 팝콘인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좀 유명해졌던 그게 이제 아무래도 명현만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뭐 그거 때문에 둘이 스파링 뜨고 그것도 있고, 또 와 니 훅 존나 멋있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얘기했던 그 맞짱 그 영상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위대한 부산통이라고 해요 이분이. 예, 부산통 맞죠? 인정하시죠? 명선수한테 또두리치 맞았잖아. 근데 이분이 그 아는 그 동생 지인이 있었는데 남포동 노상에서 쌍방으로 폭행을 했고 이제 조직 간의 갈등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허벅지를 좀 이렇게 뭐 좀 흉기로 예 이렇게 좀 찔리셨다 그래요.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이제 반박 심리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허벅지를 좀 찔렀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 아이유 맥심 아 깜짝 놀랐네. 엠시몽 아저씨가 또 뭐 사고 일으켰나봐요? 7만 달러면은 약 저 뭐 8,2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요 돈을 가지고 인천공항 세관에 붙잡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외화를 가지고 달러를 유출하려 했던 그 혐의가 있었다 그럽니다. 스튜디오 계약을 하기 위한 돈이었는데요. 신고를 위해서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 MC몽 아저씨 소속사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서 출국하려고 했다. 외국 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로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어겼다고. 미국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근데 뭐 이런 걸로 구설수 오르려고 뭐 이렇게 그거 세금 돈 안 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진짜 깜빡 잊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쉴드 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아마 MC몽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 SNS에다가도 저 확대해서 하지 말래잖아. 뭐 전 굳이 이제 뭐 그만 괴롭히는 게 뭐 좋지 않을까. 뭐 괜히 이런 걸로까지 해서. 상남자들만 간다는 이제 무한리필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모란시장이라고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모란시장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저 5천원인가 6천원 주고 무한리필 그 돼지 부속 그 집이에요. 돼지 부속 무한리필집이고 그냥 소주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이런 뭐 염통 뭐 돼지 꼬리 뭐 껍데기 별거 뭐 다 해줘요. 뭐 배바지 돼지 젖꼭지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해졌던 계기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그 모란시장의 멘트 하나 없이 이 저 이 그 유튜브 있거든요. 모란시장 돼지 부속. 푸디랜드 맞아요 여기요. 이런 곳입니다. 사실 이런 돼지 부속은 버려요. 콩팥도 넣고 돼지 꼬리 넣고. 예. 이거 왜 버리냐면은 잡내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막 더럽다고 얘기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못 먹어봤고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무작정 더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예, 좀 미개한 것 같아요. 왜 다양성 이거 좋고 존중을 안 하고 그러십니까? 예, 그죠? 예, 왜 그렇게 막 더럽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1초 전에 더럽다 하던 애가 코트말 듣자마자 인정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 존나 냄새난데요. 먹기 힘들죠 이게. 아우 씨바 더럽다. 아재 감성을 넘어서 할배 감성이래요. 예. 네. 부엉이에 대한 놀라운 사실. 부엉이가
굉장히 좀 똘망똘망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생기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부엉이 영상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얘네들이 맹금류과에 그 저 해당되시는 건 아시죠? 똑똑하기도 하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근데 모든 동물들은 새끼 때 다 귀엽지. 부엉이 종에 따라서 정말 큰 애들은 독수리급으로 존나 크고 개무서워. 그치, 야생동물이니까. 얘들이 알고 보니까 다리도 존나 길대요. 그 단지 때 딸 때도 예. 그 약간 좀 기괴해 보이긴 하는데 목이 엄청 270도인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예. 거의 360도 돌아간다고. 그 부엉이 양반 다리가 된대요. 목 돌아가는 거 약간 기괴하긴 한데 보세요. 양반 다리도 가능하고 새끼 때는 이렇게 엎드려 잔대요. 대가리가 무거워서. 놀라면 이렇게 변한대요. 쪼그라든다고. 통신병이야? 어우 귀여워. 그 중국에서만 있는 알바라 그래요. 이게 이제 처녀 입으로 딴 그 입을 갖다가 차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요정의 입술로 딴 차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는데 이 찻잎을 딸 때 손을 안 쓰고요 이런 이 도구를 통해서 입으로만 따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입으로 딴 입을 가지고 우려서 먹는 차를 그 요정의 입술로 딴 차 이렇게 가지고
처녀들의 무고한 생명력과 깨끗함이 스며들어서 차를 마신 사람에게도 이런 효과가 전달된다고 라고 합니다. 예. 맘카페에서 남편한테 칭찬을 너무 했더니 뭐? 처녀? 응? 애초에 처녀인 걸 어떻게 알아? 직접 확인 말이 그렇다는 거지만 그 이제 그 맘카페에 맘소울릭 베이비라고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부부 클리닉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서 남편과의 어떤 그 식구 관련된 그런 질문을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일단 이 여자분께서 남편한테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남편이 자꾸 이렇게 좀 핥으려고 하고 그 뒷모습만 보이면 이제 그 객과 같이 이렇게 막 뛰어와가지고 막 킁킁거리고 들이대고 뭐 쉬는 날이면은 오늘은 뭐 저 야스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막 하려고 들이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엄청나게 남편을 칭찬해줬다고. 뭔 말이냐, 흥분하면은 막 칭찬을 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딴 년한테 주기 아깝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에 더 흥분해서 더 심해졌다 남편의 성욕이. 그 크기가 그 크긴데 오늘따라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막 칭찬해줬나 봐요. 그래서 뭐 정말 찢어질 것 같다, 꽃잎이 헐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이제 흥분해가지고 쏟아내는 입 말 때문에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싶다. 저거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을 텐데 남편은. 남편은 시동 거는 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스위치를 켜는 법은 아는데 끄는 법은 모르는 분이시네요. 남편은 속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지? 더 해달라는 뜻인가? 아, 나 힘든데. 자랑이라고 합니다.